그럼 나랑 유린이 사이 사돈댁에 전화하셔. 김주희 씨한테 나 만나는 거 허락은 받았고?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. 됐어. 그럼 나 왜 찾아온 거야? 사람 콧바람만 들게 할 작정이었어? 예린이도 김주희도 사돈댁에서도 날 엄마를 인정 안 해주는데 거기 내가 껴서 뭐해? 그리고 애초에 나랑 예린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. 그러지 마시고요. 그럼 자네가 날 장모로 모시기라도 할 건가? 나한테 용돈도 챙겨주고 생활비도 대줄 거냐고. 하긴 생각해보니까 받아도 되겠네. 이렇게 잘나가는 사이도 생겼는데 나도 우리 예린이 낳아준 값은 받아 챙겨도 될 거 아니야. 그럼 이따 이거 안 해도 되고. 많이도 안 바래. 한 달에 500만 줘. 그리고 장모한테 처음 인사 오면서 빈손으로 왔어.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나 용돈 좀 주고 가. 아, 예. 됐어. 그깟 푼돈 지어주고 생색내지 말고 나중에 계좌 찍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. 나 바쁘니까 어서 가봐. 가 얼른. 가. 어머니. 가라고. 빨리 가. 이게. 기준에 그렇게 한피디 좋아하다니. 귀엽고 소원 풀었네. 저자씨 앞으로 나 다시는 안 찾아올 거야. 그래 둘이 잘 살아. 오빠 바빠? 녹음하러 가. 왜? 할 말 있어? 아니야 예린아. 누가 봐. 왜 이래. 나 가봐야 돼. 그래. 수고해. 그동안 친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. 예린이가 거짓말한 건 재성 오빠한테 말했어?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물어보지 마. 나보다 예린이가 재성 오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. 오죽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. 나 이제 정리 다 했고 두 사람 헤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언니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? 뭐니? 우리 재성이 종갓집 종손이야. 우리 집안 법도대로 니네 맞추게 할 순 없어도 친가 쪽으로는 6촌 당숙에 외가 쪽으로는 4촌까지는 예전 챙겨야 되는 거 알고 있지? 그것도 네 사정 생각해서 줄인 거야. 알았어. 왜? 부담스럽니?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도 예상 안 했던 거야? 약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 예단님을 챙기는 거니? 네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뽑아왔어. 이게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인데. 잘 뒀다가 약혼식 끝나고 그대로만 준비해. 그리고 약혼식은 우리 아버님 상 치른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걸로 하자. 약혼식 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할게. 집에서 한다며? 너는 잘난 국장님 시기나 되면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?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손님 상 한번 치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? 할 말 다 했으니까 나 간다. 안녕하세요. 그래. 근데 너 우리 재성이하고 예린이 약혼식 올리는 거 알고 있지? 네.